키우세요. 내 바운더리가 넓어져 버리면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거라고 느끼는 그것을 쥐어 잡을수록 전혀 가질 수 없다니까. 그건 언제 모래 잡았다고 느끼는 게 쑥 빠지게 돼 있거든. 아예 뭘 지면 돼요? 큰 바운더리를 가져버리면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소통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내 그릇을 조금만 키우자. 여러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복음에 관심 가지면 큰 그릇 되게 돼 있어요. 이익 같은 건 포기할 수 있거든. 내려놓을 수 있거든. 세 번째, 큰 그릇일수록 뭐가 된다? 여러분 영향력 앞에 영향력을 가지세요. 영향력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돼? 누가 되라? 가장 회복자가 되죠. 여러분 주위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줄 수 있는 회복자가 되라. 조금만 해주세요. 뭘 위해서요? 소통을 위해서. 원네스를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치유자가 되어주라. 치유자의 의미가 뭡니까?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글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큰 그릇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내 말을 듣고 치유되어지고 괜찮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한 주간이 됩시다.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문화정복의 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소통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여러분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는 응답들이 우리 청년의 곳곳에서 들려지는 귀한 청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소통과 하나님 원네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만큼 은혜의 많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괜찮습니다. 저는 저만 괜찮으면 안 되죠. 네, 우리 헌금 찬양 505장. 네, 우리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 손을 잡으면서 우리 서로 소통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소통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왼쪽으로 다 돌면 어떻게 여기는 왼쪽으로 돌면 손을 하나 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아시죠? 양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안 되시나요? 다 왼쪽으로 돌면 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에서 이렇게 손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너 얘랑 같이 인사하라고 줘야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른쪽 분들하고 우리 한 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언니스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진짜 참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다 이렇게 하네. 참 진짜 감사하고요. 네, 참 순수합니다. 초등부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부를 다 봐주세요. 제가 얼굴이 되게 하얗지만 저 보지 마시고 주부를 보시면서 신년 특별 기도회가 네 저번 주에 일주일간 계속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0명씩 모여서 함께 우리 2012년을 놓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더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순조장 다락방이 오늘부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90명 정도 참석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청년 사무실에서 빽빽하게 어떻게 순 모임을 하고 어떻게 응답받아가고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특별히 순조장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버스 저희가 버스가 지금 한 3대에서 4대 정도 대절을 하는데요. 버스 출발 시간에는 교회에서 8시에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천안 원리스 처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8시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이번 주 토요일에 오셔서 함께 리더 수련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반이 우리 예배 후에 1층 EBS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새가족반이 이제 2012년 시작하니까 우리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들 그리고 새가족인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우리 새가족부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학부에서 또 올라온 새내기들이 몇 분 더 오셨는데 예배 후에 대학부 새내기들은 청년 사무실에 이번 주까지 좀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싫으신 분들은 그래도 오세요. 재미있게 해드리고 안 되면 제가 뭐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재미있게 또 제가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제가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청년이 팻말을 목에 걸고 저 앞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 굉장히 원래 목사님께서 금요일 때 강남 스타일 잘 분위기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예배 금요일에 안 들으셨나요? 야 이거 다 티나는데 그냥 웃어주세요. 금요일에 드린 것처럼 아 맞다고 이러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때 목사님께서 강남 스타일로 좀 해라. 좀 심플하고 센스 있게 해라 했는데 그 저희가 아직 강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크게 좀 창피하지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강서구 등촌동 609번지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심플하게 할 건데 좀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거 들고, 예? 뭐 스타, 뭐, 뭐 하시는 거 들고 들어와가지고, 어우, 방금 샀다고. 방금 사지 말고 어제 사서 먹고 드세요. 왜 꼭 오늘 사서 들고 먹고 들어와? 그래서 음식물, 예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막 와서 김밥도 드시는 분이 계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강남 스타일로. 그래서 차라리 브런치나 와플을 갖고 와, 차라리 그러면.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계란 이런 거 갖고 와서 하든지. 김밥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예, 이거 웃고 더 넘, 웃고 넘어가면 안 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웃고, 광고가 웃고만 넘어가려고 그래. 기억을 해야 돼. 다음 주에는,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오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선교국, 네, 광고가 있는데, 차마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날짜를. 근데 결혼 선교국이, 네, 좀 있으면 있죠. 설날에 있죠? 네, 그래서 설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참석하셔서, 네,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근데 자세한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수문을 좀 빨리 마치시고, 우리 예배부. 예배부에 속하신 우리 인원들은 6시 반에 목사님 팀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위원들은, 네, 수문 갔다가 6시 반까지, 네, 일단 우리 청사를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뭐 다 있네요. 다 있으니까, 주말 다시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늘 13명이나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왔는데 우리는 항상 왜 여기 있을까요?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불편한 진실인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계속 한 주에만 10명씩만 해도 4주면 40명이고 52주니까 어디 갔을까요? 네, 일단 그래도 오늘은 새가족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13분이 오셨는데 오늘 청년 예배에 우리 일곱 분이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학부에서 새내기 올라오셨는데 저번 주에 소개를 하지 못하신 우리 새내기들은 이번 주에도 올라오셔서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가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진 청년, 이동섭 청년, 이재선 청년, 박유진 청년, 김진선 청년, 이아란 청년, 나훈 청년, 김지은 청년, 전금애 청년, 오재식 청년, 최인선 청년, 서미선 청년, 정보라 청년. 네. 다, 제가 혹시 잘못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청년이 제 이름을 잘못 불러서서, 예, 조금 당황했었는데, 지금은 찬양팀에도 서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기, 네, 지금 고개 숙이고 웃으신 분 저분이에요. 네, 어쨌든, 네, 우리 박수와 함께 새가족들과 우리 새내기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인도하신 분들이 어쩌면 처음이자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자신감 있게 네, 인도에서 다 앞으로 오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부르지만 네, 칠판을 더 이쪽 네,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런 것까지 다 해드려야 되나요? 네, 좀 더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화면에 이게 전 세계 네,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인사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하셔도 되는데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간단하게 몇 년생인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오게 됐고 이름은 당연히 얘기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사를 하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 이름은 서미선이고요. 80년생이고 예원교회에서 청년의 예배가 아닌 예배만 드리고 가다가 신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은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하고 감사를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청년회 예배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정금애고요. 네, 85년생이고요. 저는 중학교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